그때 이제 뭐 바로 연구실로 날아가서 해보자 해가지고 다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실도 있고 그래도 콜드체인으로는 이제 의학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 정도일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못 가고 주말 없고 저희 연구원들도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다들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거죠. 이게 개발이 다 끝났는데 이제 돈이 딱 떨어지는 보통 회사 그렇잖아요. 뭐가 잘 개발이 되면 돈이 떨어지고 만두를 나르는 박스랑 백신을 나르는 박스는 일단 가치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가 2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뭐 후배 회사나 이런 너도 해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핫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대표님도 나오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을 발견하신 벤처 캐피탈 심사역도 나오셔서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머프를 맡은 슈카입니다. 인턴 스머프 배티 신나라입니다. 네, 저는 투덜이 스머프 이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백신 수송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콜드체인 회사 에스레바시아의 이수아 대표님 그리고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에스레바시아거든요, 대표님. 이게 또 저희가 미리 듣기로 B2B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에스레바시아는 저희가 단열 기술을 기반으로 단열 박스나 이제 콜드체인에 쓰이는 포장재 등등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의약품하고 식품 분야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식품 쪽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해서 렌탈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의약품 박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백신 수송 용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박스 만드는 회사네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택배 시키면 아침에 문 앞에 박스. 뭐 박스 걸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회수도 하던데 요즘에. 맞아요. 그런 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보냉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용도에 맞춰서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 거는 약 5시간 정도의 보냉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고요. 저희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B2B로 24시간, 또 의약품 박스 같은 경우는 120시간 이렇게 유지하는 보냉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로 방금 타격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음식물도 엄청 시키고 수산물 뭐 과일도 엄청 시키거든요. 그럼 오히려 사업이 더 승승장구하신 거 아닌가요? 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크로스보더로 식품을 내보내는 그런 물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공이라던가 해상 단가가 크게 이제 인상이 되면서 하늘길이 막혔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수출하는 맞습니다. 제품의 박스를 만드셨던 네, 저희는 이제 내수보다는 네. 거의 이제 해외가 100%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타격이 있었는데 수출할 때는 네. 좀 특수한 박스로 보내야 돼요? 수출할 때도 그게 예인가 외국이니까? 아니요. 보통은 이제 스티로폼으로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현지 가서 이제 물건이 좀 많이 녹아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이걸 다시 그냥 얼려서 재판매를 하고 막 이런 형태들이 맛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맛은 사실 거의 변한 거를 못 느끼는데 왜냐면은 다시 해서 이걸 끓이거나 만두를 굽거나 이래버리면은 잘 모르시죠. 이거 균도 다 죽기는 해서 바로 배탈이 나거나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영양상이라던가 위생상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저희도 이제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두를 수출하셨는데 가다가 다 녹고 그렇더라. 네. 이제 뭐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한국 떡볶이라던가 치킨이라던가 치맥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면서 이제 한류를 타고 이제 식품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죠. 케이푸드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만두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죠. 햇반 시리즈부터 해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스크림류도 진행을 했었고요. 기타 등등의 어떤 밀키트를 저희가 이쯤 되면은 이제 밀키트도 진행을 해봄직하겠다 해서 이제 밀키트 수출을 준비하던 때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녹았다 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알 수 있는 게 주로 이 횟감용 생선들 있잖아요. 이거 일본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그럴듯한 거 잡히면 다이렉트로 날라오거든요. 근데 가끔
조금 맛이 달라요. 그래서 야 이게 중간에 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예, 네. 회를 썰다가 탕으로 가야 되나? 뭐 아. 아, 회도 수출입을 해요? 회도 요새는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말 그 고급진 회를 그렇게 이제 얼리지 않고 가는 건데 요새는 기술이 좀 좋아져서 광어 같은 거는 아예 급속 냉동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르르 녹으면 이게 또 맛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회사는 그런 코리안 푸드를 해외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네. 수출하려다 보니까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수출용 저희가, 네. 보냉 박스도 함께 만드셔서 수출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저희 자체 물류에 쓸 요량으로 이제 콜드체인에 이제 연구를 해서 박스를 만들고 개발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다른 쪽에서 수요가 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없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데도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패키지 사업이 본 사업만큼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구소를 차리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만두 이제 안 팔아도 되겠다. 이 박스만 팔면 되겠네. 근데 박스만 달라네. 현재는 좀 그 비율이 많이 커졌죠. 그게 네. 좋은 건가요? 아니, 만두 필요 없어. 박스만 좀 봐. 만두를 빼더니 박스만 가져와서. 나쁘진 않네요. 얼마나 특수한 박스였어요? 무슨 박스인데 스티로폴 박스에 담아서 보내면 안 됩니까? 스티로폴이 일단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 이제 해외 같은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쪽은 훨씬 더 ESG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문이 해년마다 내려오는데 이제 포장재를 바꿔라,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보고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려는 이제 한국의 셀러들도 이제 다른 거를 눈을 돌리기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스티로폼은 두껍지 않습니까? 뭐 3cm, 5cm에다가 얼음을 막 반 이상, 고기 반, 얼음 반 이렇게 채워서 나가다 보니까 항공료가 굉장히 비싼데 물건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진공단열재를 쓰다 보니까 스티로폼의 10분의 1 정도의 두께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피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박스가 얇아요? 그렇죠. 스티로폼보다 훨씬 얇아지는 거죠. 네. 전 처음에 들어와서 박스를 봤을 때 사실은 플라스틱이어서 이게 ESG 환경 관련해서 점수를 가산점을 받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스티로폼은 뭐 일회용이지만 이거는 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을 재사용함으로써 스티로폼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냉매제를 조금 넣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세이빙이 좀 되는 거죠. 아무래도 더 많이 얼리지 않아도 되고 드라이 아이스를 뭐 1kg 넣을 거를 이제 500g만 넣으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잘 되니까. 예, 절감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저 박스를 다 3년에서 5년에 거쳐서 수명이 다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저거를 이제 부숴서 다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이제 분쇄를 해서 다시 저 그린이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 일회용 컵 사용을 하다가 마치 스타벅스에 가서도 아니면 뭐 마실 때 요 박스로 바꾸면은 자기 텀블러 들고 다니는 약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 네. 거겠죠.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들이 그 ESG 점수 높이려고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국내에서 이제 롯데 슈퍼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롯데마트라든가 뭐 다른 이제 유통업체들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제 ESG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점차 발을 들이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더 질문드릴 게 뭐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투자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뭐 보통 이렇게 친구 따라서 오디션 보러 가듯이 어떤 친구가 소개를 해서 네.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뭐라고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같이, 아는 업체 사장님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 네. 자기가 이제 소개를 받았다 해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투자하고 또 그 친구는 투자를 안 했어요. 아, 그분도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분 한번 인터뷰해보시죠. 왜 눈이 그러신지. 본인은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투자를 했고요. 그때는 조금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니까 네. 물류를 하는 회사냐?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박스를 만드는 회사냐? 아, 만두냐 박스냐 뭐 이런 회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서비스 회사냐 제조 회사냐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초창기인데 콜드체인이 향후에 어쨌든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대표님이 워낙 이제 좀 말씀을 하시거나 쭉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 뭔가 일을 잘 실행해 나가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죠. 그때.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 시장 커질 것도 같고 네, 대표는 괜찮은 것 같고 네. 보통 그냥 투자를 그렇게 대충대충 하세요? 대충대충 저는 이게 대충대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주 면밀한 분석을 필요하다. 보통은 투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면밀한 분석거리가 되게 많은 기업이 있고 보통 이제 상장사 또는 상장을 임박한 큰 기업들은 네. 저희가 보고 근거하거나 분석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초기의 스타트업은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시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거의 한 7, 80%의 저희 분석의 대상이 거의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봤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따져봤죠. 저희 두 번째 투자 뭐 뒤에 얘기도 하겠지만 앞에 추가 투자가 있었어요? 예, 앞에 보이는 메디박스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추가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뭐 제 신념은 초기에 첫 번째 투자는 사실 벤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후속 투자하는 건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만큼 확신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 성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깊숙한 데까지 레퍼런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추가 투자를 했었죠. 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이수아 대표님 말씀하실 때는 최근에 생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기업에 업력이 좀 있나 봐요. 이거 언제 네. 처음에 만드셨습니까? 네, 저희는 2014년 12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9년 차 스타트업. 코로나의 어떤 특수를 노리고 이렇게 만든 기업이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네, 코로나는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처음에는 위기였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어요. 예,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이제 대처를 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뭐 굉장히 스피드를 내서 제품이 또 백신 박스가 나오게 된 백신 부분이죠. 박스라고 네. 하는 건 이걸 태어나서 나는 이걸 만들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전혀 못했습니다. 네. 백신이 박스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식품을 하면서 의약품이 한국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이 커지니까 분명히 이게 의약품으로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미국의 어떤 연구소 인증을 따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뭐 닥치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 앞에 갖다 놓은 요게 백신 박스예요. 즉 뭐 영하 네. 7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아니, 대표님 이미 네. 이왕 갖다 놓은 김에. 한번 보시죠. 어떤 게 백신 박스고 일반 박스고 좀 다릅니까? 아 예. 사실 들어가는 기술의 원리는 동일한데요. 이제 기술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이제 진공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냉매재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열역학 구조 설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이제 백신 박스는 장기간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진 거고 푸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사용성과 이제 회수해서 세척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 위주로 좀 만들어졌다고 지금 갖고 온 이거는 실물이시죠? 네 실물이고요 안에 백신은 없지만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 뭐 냉매제 이런 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왼쪽이 이게 백신 박스인 거죠? 예. 이 백신 박스는 온도를 몇 도로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초저온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70도 가 기본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2도 8도 제품은 이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저기에다 백신을 넣어서 보내면 병원은 저 박스 그대로 보관하면서 하나씩 꺼내서 접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제 병원마다 냉장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냉동실에다 넣어놓지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창고에서 출발을 해서 병원까지 갈 때까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병원에서는 이 안에서 백신을 꺼내서 병원에 비치된 냉장고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초기에 군인들이 막 수송 연습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항에서 백신 수송 처음에 네. 코로나 그 백신 몇 개 안 올 때 우리나라 정부 못 맞을까봐 그때 들어갔던 박스가 이 박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감개무량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 바구니 같은 거구나. 네. 제가 어제 카톡을 막 이렇게 보니까 2020년 11월 11일 날 제가 이수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기사 하나랑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가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아마 우리가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가 이제 확 일어났으니까 그때쯤 개발이 되고 개발은 됐는데 얘가 영하 70도에 보관을 해야 된대 라는 기사들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게 준비가 됐나? 이런 운송에 대한 게 이런 기사가 딱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내드리고 우리는 저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보냉 박스 만드시는 분이니까. 네, 우리가 단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두 정도 보관하던 거를 백신으로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랬더니 아, 원래 내년쯤에 좀 잘 되면 의학용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연구팀에 물어보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잘하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문제 끝이었고 그 뒤로 문제 없었었어요. 쭉 네. 없다가 며칠간. 예. 네. 그거 나서 그때 며칠간 뭐 하셨어요? 아 그때 이제 뭐 바로 이제 연구실로 날아가서 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R&D 팀이 있고 뭐 QA 팀이 있고 이제 설계 팀이 있는데 다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아, 오늘부터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실도 있고 그래도 콜드체인으로는 이제 의학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 정도일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못 가고 주말 없고 닥치듯이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죠. 사장님 소집하신 거네요. 얘들아 와봐 와봐 와봐. 안 되면 되지. 넉넉하게 시간 줄게. 두 달이면 돼? 뭐 이래갖고 나온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저희 연구원들도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다들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셨나요? 저희가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3개월이요? 네. 3개월 정도. 근데 물론 이미 이제 그전에도 한 1년 정도 베이스는 이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상용화를 시키는 데까지 이제 3개월이 걸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용화를 이제 갑자기 시키려니까 뭐 없는 부품이 많으니까 뭐 경기도에 뭐 플라스틱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장님들도 주말에도 막 가서 깨워가지고 우리 백신 용기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막 흔쾌히 뭐 이렇게 처음엔 안 한다 막 이러다가 예 네, 흔쾌히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게 우여곡절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네. 갑자기 배경음악 흐르면서 막 만들고 있고. 네? 아니 정말 그때는 좀 그랬었던 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전체 이 운송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래서 그때 한국 초조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냉동 창고는 있다. 한국 초조원이라는 초저온이라는 회사가 예, 그 회사가 유일하게 영하 70도 이하에 보관하는 냉동 창고가 있으니 보통 그 회사가 이제 참치 들어오면 얼려놓고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참치 예, 그런 회사가 있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쭉 제가 이제 물어보고 물류 회사에서 이제 E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의 분들도 물어봤더니 사실은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쭉 움직이는 사이에 온도가 뭐가 이탈이 되거나 할 때 감지를 못하거나 하면 대형 사고로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치 냉동 창고에서 병원까지 가는 그 운송 과정에서 네네네네네. 어디에 담아서 유지를 할 거냐 네. 온도를. 그리고 이제 각각 그 구석구석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메디 그린이 박스를 테스트했던 회사들한테 가서 한 두세 번 정도 물어봤어요. 진짜 좋으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진짜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회사도 이제 이게 생산이 된 개발이 다 끝났는데 이제 돈이 딱 떨어지니 보통 회사 그렇잖습니까? 뭐가 잘 개발이 되면 돈이 떨어지고 그래서 돈이 딱 떨어지고 이제 주주들을 모여고 이제 펀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이 백신 박스를 만들었군요. 네, 딱 개발은 됐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백신 박스 자체의 어떤 수량과 저희가 이제 갖다 딜리버리하는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엄청난 매출이 나가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그걸로 막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만두를 나르는 박스랑 백신을 나르는 박스는 일단 가치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고부가 제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가 2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투자를 안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뭐 그때 좀 봐야 되겠죠. 여러 상황들을.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역시 그래도 대표님이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20억 네. 쏟게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옆에 있던 다른 뭐 후배 회사나 이런 너도 해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돈이 확 네. 모였고 저기 상무님만 돼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실. 그 자리에서 유수아 대표님 혹시 그 문과십니까? 네, 저는 문과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우리 문과들이 그 석달래 해봐 이런 거 잘하거든요. 대답을 이과들이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건 이과들인데 네. 그 이과를 바꾸는 게 문과예요. 오, 그게 문제야. 그 그래서 항상. 저는 이과랑 문과랑 같이 했습니다. 우리 프로님은 저는 뭐 이과죠 항상. 아, 세상을 바꾸시는 분. 우리 박스 한번 좀 열어보면 안 됩니까? 예. 아예. 혹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야. 오. 나오네요. 네, 지금 이게 드라이아이스가 예. 전체 면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드라이아이스 팟이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드라이아이스 팟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본체 원래는 여기 이제 화이자 배출이 들어가 있는데 아, 글씨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화이자 배출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이스크림 먼저. 아, 좋은 거 가져오셨네. 하나씩 하시죠. 네. 여기 안에 백신은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백신 화이자 트레이가 3단 들어가고요. 네. 3단이면은 이제 3,000 도트 정도. 네. 안에 요거는 뭔가요? 걔는 이제 드라이아이스 가이드라고 해서 드라이아이스를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플라스틱 밑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공 단열재. 이게 한번 올려볼까요? 예, 예. 야, 이런 거에 백신이 왔다 갔다 있군요. 네, 은박지가 진공 단열재예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가지인데 네. 진공 단열재도 중요한데 이 드라이아이스의 품질이나 알갱이의 두께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럼 이게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켜던 게 이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료진이 오면은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드라이아이스 거니까 빼고 네. 이 아래에 있는 저게 백신이 들어있는 거다. 네. 와, 살짝 탐나요. 저처럼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다가 그 잡은 거 딱 오면 서울에 왔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신선하게 잡았는데 그 차 좀 막히면 올라오다가 팍 식어버려요. 슈카에 하나 달라는 간절한 느낌. 아이고, 사고 아니었습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아, 얘는 좀 얼마예요? 비쌉니다. 얘는 뭐 한 30만 원대 정도 하고 개인이 살 수는 없고요. 슈카 표정 어두워집니다. 개인한테는 팔아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팔지도 않는다고. 낚시터 가서 끝내보세요. 니들은 그냥 드라이아이스야? 아유, 야 이거 백신 박스야. 백신 박스야. 그 예행 연습할 때 이 사진이 찍혔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린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아, 얘가 그린이 메디박스고요. 네, 아 이름이 그린인가 이 박스. 네, 네. 얘도 같은 그린인데 에코라고 얘는 이제 푸드용이고요. 푸드용은 파란색. 요거는 우리가 집에서 택배 시켰을 때 이런 걸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얘는 지금 현재 B2B 구간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이 진공단열재가 네. 들어가 있는. 아 파란색 틀 안에. 네. 아 뚜껑까지. 뚜껑까지. 네. 그럼 얘도 단열 본행이 되는 제품인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네. 요 박스를 딱 보니까 네. 저 미국에 제가 탐내는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예티라는 건가요? 박스 있습니다. 네. 이 박스계 에르메스. 들어보셨습니까? 예티요? 예티. 무슨 박스인데요? 이 미국에선 캠핑 낚시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런 박스에 보냉 박스인데 이 아이스 박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에르메스예요. 박스계 에르메스. 뭐가 좋은데요? 그 좋아요. 생긴 것도 예쁘고 보냉도 오래 가고 근데 낚시인들은 하다가 이 네. 맥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되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 아래 잘 돼 있어요. 물고기도 큰 거 들어가고. 우리 낚시터에 오면 옆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낭만이 없는 거죠. 대표님, 낭만이 다른 거예요. 예티 박스 보면은 박스 앞에 예티 이만하게 써 있고. 우리나라에도 박스 조금만 그 해서 하시면은 저희 낚시할 때 깔고 안고 하다가 여기서 끄내 먹고 잡고 여기다 넣고 그대로 서울로 갖고 오고.
네. S박스 어떻습니까? S박스. 네. S박스. 네, 대표님 하나 줘서 보내시죠. 주실 때까지 계속. 네. 아, 저희가 그 B2C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B2B를 생산하는데 조금 많이 캐파가 풀로 찬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은 뭐 캠핑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한 6개월 뒤면 만나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시장이 좀 작긴 하지만 그 백만 낙신 네, 네. 버리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티가 아닌 ST 네. 알겠습니다. 이 박스가 실제로 화이자 백신은 100% 옮긴 거고 맞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랑 모더나는 지금 70% 정도 네, 과반수 이상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ISTA 인증이라는 어떤 연구소를 인증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냉이라든가 이런 패키지 수송을 할 때 안전 수송 협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협회 기준에 맞게끔 이제 보냉력이 검증이 되었는지를 보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70도 박스에서 그거를 받은 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좀 유일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화이자는 100%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도 8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업체랑 이제 반반 이제 같이 들어갔다가 2도 8도라는 예. 게 뭐예요? 아, 2도에서 8도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는 2도에서 8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해요. 맞습니다. 2도 8도. 네. 그건 좀 간단하겠네요. 그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매니지 하기는 핸들링 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70보다도요? 마이너스 70도는 이제 박스를 잘 만들고 매뉴얼대로 잘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드리는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2도에서 8도 사이는 그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적정하구나, 오히려. 네. 그래서 0.1도 정도만 이게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 냉매제를 그 얼려가지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 얼려서 바로 넣다 보니까 네. 온도가 막 떨어져요. 2도 밑으로. 그렇죠. 1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1.9도여도 얘는 탈락이에요. 온도가 이탈됐다고 봐서 속에 있는 거를 뭐 재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량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2도 8도를 넣어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낮으면 네. 사람이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BCM 냉매제를 이렇게 막 사람이 이제 막 품어서 온도를 막 올리기도 하고 이동 중이에요? 아니요 이제 박스에 넣기 전에 넣기 전에 한 번 넣으면 차가운 거 넣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야 나 옷깃 좀 벌려봐요 이러고 있어 가자 야 이쪽 와 넣어 그런 에피소드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2도 8도를 하시다가 네.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살을 10kg씩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다들 왜냐면 추운 창고에 있으면서 이거를 또 막 이렇게 녹여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신경을 보니까 신경을 너무 쓰니까 네 그래서 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태원 대표님. 네. 대표님 때문이에요. 대표님 그때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직원들은 만두 포장이나 하고 그랬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들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로 갈 때마다 지쳐 있는 얼굴들을 많이 봐서. 아, 그 직원분들이요? 네. 지쳐 있는 표정이 아니라 아마 원망의 느낌이. 게다가 기술력이 엄청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허도 필요하고 이게 스타트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대표님이 과학자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다른 걸 해서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이거 만약에 저보고 이런 사업 하라 그러면 뭐 기간도 기간이고 자금 소요가 엄청나고 연구하는 분들 모셔다가 연구하는 분들은 당장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연구소 만들어서 그 인건비 다 대면서 이게 실제로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도 굉장히 텀도 길 것 같고 리스크도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기업을 생각하고 창업하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이나 뭐 상상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그 물류를 이제 크로스보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신선하게 배송을 하려면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이런 보냉 박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개발을 했더니 또 이제 뭐 투자가 유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실을 차려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박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예. 예, 그쪽으로 좀 많이 매출이 몰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셨던 내만두 포장하다가 바뀌었다는 그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만두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만두 사업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비싼 게 아니면은 그렇게 막 그 비싼 비행기료를 주고 태울 그런 가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백신을 옮기면서 돈을 좀 많이 버셨나요? 저희는 백신 박스로는 이렇게 작년 매출은 약 54억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생각보다 백신 박스 했으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하나에 30만 원짜리 네. 네. 일회용으로 만드시지 그랬어요. 그럼 부자 되실 텐데 네.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네. 한 번 쓰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일부러 한 10년 쓰면 뭔가 부자 되는 게 만든다. 근데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백신 못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는 있었던 겁니까? 해외에서 당시에 이제 수입을 해 오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 해외 박스를 이제 신청을 하면 돈을 내고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왜냐면 그 국가들도 자국 내랑 그 이제 컨티넨트 그 예를 들면 미국이면은 그 지역만 하는 것도 이게 너무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3,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이거 안 만들었으면. 3, 6개월. 이 기업의 이름이 중간에 네. 바뀐 거 아닙니까? 뭐에서요? 아니 옛날에 만두 팔 때 S랩이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S랩이 처음부터 맞았고요. 아. 그때는 이제 랩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랩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원래 만두도 만두인데 오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기업은 S랩 아시아 네네. 말고도 사실은 VC니까 다른 그렇죠. 포트폴리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뭐 B2C에도 뭐 반란 같은 회사도 저희가 투자했고요. 명품 예, 구매할 수 있는. 뭐 숭고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여기서 대표님이 스타트업 이름을 얘기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참 없으셨거든요. 명품 기업은 바로 나오네요. 반란 저 처음 들었거든요. 반란. 네. 익숙하지만. 네. 그다음 3. 비싸서 사지 못하는. 요즘 유아인 씨가 선전한 3.3. 네. 세금 환급하는 서비스. 아, 이것도 알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들도 좀 있고요. 네. 여러 저희 한 지금 회사 설립한 지 한 3년 됐는데 한 100개 기업 이상 투자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대표님한테는 S랩 아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아, 그 S랩 아시아는 제가 이제 VC를 23년 했었거든요. 아. 막 설렐 때도 있었고 안 설렐 때도 있었고 좀 무덤덤할 예.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간만에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게 했던 회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막 이렇게 하고 막 백신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할 때 그 이 예행 연습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경찰들하고 이렇게 군인들이랑. 쭉 예행 연습을 하고 철통 보안 속에서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기사가 딱 나왔는데 이수아 대표님이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회사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왜 보낸 거지 했는데 사진을 쫙 떼보니까 거기 경찰이 딱 들고 있는 박스에 그린이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대표의 눈에는 보였구나. 네. 내 새끼다. 네. 그래서 와 그거 보는 순간 약간 진짜 소름 찌릿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 제가 하는 뭐 투자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모두 세상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 일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되게 국가적으로나 여러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들에 무언가를 좀 했네 운이 좋게도 뭐 이런 아이들하고 제가 그거 갖고 막 딸내미들한테 막 보내줘야죠. 아빠 이런 일을 한단다. 그럼 백신 접종 받으실 때도 뿌듯하셨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화이자만 맞았습니다. 아 화이자만 맞. 고르실 수 없으실 텐데요. 아니, 대표님 근데 우리 네. 문과적 감성으로 보면 이걸 확대해서 봐야 그린이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 페덱스처럼 이렇게 둘러서 걔들이 이렇게 두르잖아요 문양으로 자기 딱 봐도 그린이. 멀리서 봐도 만약에 그 군인이 들고 가는데 그린이가 이만하게 두른 거 들고 가면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홍보 효과도 막 있고 어깨도 이랬을 텐데 되게 네. 조그맣게 부딪혔어요. 이게 아마 저희가 백신 유통이나 이 전반적인 것들이 약간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되게 국가와 이런 컨소시엄 하에서 모든 게 좀 이루어졌어서 되게 보안도 되게 많았었고 포장 함부로 바꾸는 것도 말도 꺼내기 어렵고 좀 저희가 그치? 뭔가 그런 것들 얼얘기를 할 그럼 국가가 요만하게 붙이라고 아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는데 뭔가 다들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경건하고 또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너무 이렇게
이 기회를 한, 우리가 네. 활용한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납품하고 나서 그 잔금은 잘 바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줬는데요, 설마? 국가가 바로 받은 건 아니고 네. 국가에서 이거를 이제 백신 운송 사업을 하라고 지정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아, 네. 아 한꺼번에 거기도 네. 단계가 있나 보네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ND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기사에 다 나오니까 그 백신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작년에도 두 업체 있었고 예. 올해도 생산하는 그 업체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하는 김에 그냥 총괄로 유통까지 하되 작년에 그렇게 했고 또 그렇죠. 올해는 이제 업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두 업체랑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그 박스가 이렇게 백신 박스 받고 일반 박스 받는데 일반 박스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소매자 우리 개인들이 봤을 때는 좀 유명한 유통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쪽하고는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다이소? 뭐 무슨 팡 뭐 이런 데 있죠. 우리가 쓱 가는 데도 있고 예. 그런 업체들은 이제 B2C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고객이 집 앞에 놔뒀을 때 얘가 이제 한 4-5시간 정도 버티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마트까지 가는 구간 그러니까 생산자 어부가 이제 뭐 생산을 해서 생선을 여기다 담아서 마트까지 납품할 때 그 구간을 저희가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먼저 뛰어드신 롯데슈퍼나 뭐 이런 쪽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그럼 어부가 이 박스를 사서? 그렇죠. 이제 수산업체가 예. 수산업체가 이 박스를 렌탈해서 저희가 지금 렌탈해서 물건을 담아서 고등어나 뭐 이런 걸 담아서 이제 롯데마트의 DC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롯데슈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저희가 다시 DC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세척해서 다시 보내고 좀 전에 그 스티로폼 박스 안에다 넣었는데 네. 이제는 이 박스 안에다 넣으니까 처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이 박스에다 넣고 롯데슈퍼까지 딱 가서 뚜껑을 여니까 물고기가 살아난다. 네. 아 네. 살아난다. 그래서 저희가 네. 고등어 봉초밥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서울에서 옛날에 못 먹었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를 롯데에서 박스를 그냥 납품을 하라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할지 아니면 렌탈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막 이 고민을 막 했어요. 나중에 수거하거나 막 이렇게 막 또 여러 마트한테 하면 막 섞이면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렵냐 이마트는 노란색 박스로 하고 롯데는 빨간색 박스로 하고 뭐 저기 GS 하면 초록색 박스로 하면 또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아 그렇게 그럼 렌탈 사업을 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롯데에도 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저는 롯데가 빨간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파란색인데 롯데 무슨 색입니까? 각 조색깔이죠. 파란색. 한일 색깔. 색깔은 네, 결론적으로는 한 컬러로 통일을 했는데 네.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안에 들어간 고등어가 돋보이는 컬러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 저대로 저자로 진열하니까? 네. 진열도 일부 하거든요. 진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되게 파스텔 톤의 어떤 수영장 컬러로. 아, 저기 안에 샛노란 거에 고등어 담겨 있으면 조금 임조적인 거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수아 대표님이 고민이 있을 때 좀 많이 찾아가시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찾아뵙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네. 이제 좀 아, 답답하다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왜냐면 창업 경험도 또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 파이낸셜적으로 답답할 때 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예. 아무래도 빵과 조금 전화 오시면 약간 일단 한번 철렁하고 있어요. 남자 얼마 있더라. 아, 대표님 처음에 저 투자를 결정할 때도 그냥 사람 보고 했다. 네. 뭐를 주로 보십니까? 어떠셨어요? 뭐가 그렇게 그 투자자로서 이 경영인이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이분이 자기 사업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이제 뭔가를 네. 잘 아는 분들은 네. 우리 앞에 세 분처럼 되게 쉽게 설명하고 듣는 사람 잘 이해되게 설명하고 뭐 이런 몰라서 것들이. 쉽게 얘기해요. 복잡하게 몰라서. 이걸 어렵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아 근데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분이 하고 난 자기 업에 대해서 뭐가 페인 포인트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잘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여러 분들한테 또 저희가 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네.
좀 보통 보면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회피하시는 창업자분들도 계세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창업자 되게 똑똑하신 분들만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본인 얘기가 틀렸다 이런 거를 경험한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시험도 대부분 다 봤고 뭔가 틀려본 적이 별로 없, 사회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 사업 경험이 참 없는 경우가 많죠. 예, 예. 사업을 딱 하다 보면 내가 말한 10개가 다 틀릴 경우도 있거든요. 다 안 맞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견뎌하세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잘 못 견뎌하고 일단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예. 그러면 전혀 다른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 근데 이수아 대표님은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그럼 고치고 다시 하고 뭐 이러시는 것도 봤고 이제 그러면 투자하기 뭐, 전에 예. 그러면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까 이수아 대표님도 14년 그냥 물류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이런 뭐 코로나 백신을 할 거라고나 생각도 네. 못했고 그렇듯이 이제 그런 자세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딱 왔을 때 받아들이고 논의하고 할 수 있으면 또 해보고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는 게 중요하군요. 네. 빨리 초지일관이 위험하고 저는 그렇게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근데 대표님 제가 또 아까부터 궁금하면서도 조금 기대가 됐던 게 요즘에 ESG 하잖아요. 환경에 다들 사실은 우리 이 박스가 비용이 기존 박스보다 높아도 사용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환경 뭐 세금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점수가 안 되면 아예 뭐 수출 같은 걸 막거나 뭐 관세 높게 붙이고 하잖아요. 이 가격 경쟁력이 조금만 있으면 그 많은 기업들이 더 사용을 해서 굉장히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가격이 좀 되나요? 예전에 기존에 뭐 스티로폼하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저희 그 푸드박스 같은 경우는 실제 스티로폼 사용 가격하고 가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 회 사용 가격과 스티로폼을 한번 사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좀 더 거부감 없이 저희가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티로폼은 여러 번 사야 되는데 계속 일회용이니까 이 박스는 수명이 길어서 그 수명을 n분의 1로 잘라보면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쓴 만큼 돈을 내고 왜냐하면 렌탈 서비스니까요. 아, 렌탈이군요. 예, 렌탈이기 때문에 회당 돈을 내는 게 스티로폼 돈 내는 거랑 동일해서 사는 거랑 예, 사실 비용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더 들어가진 않죠. 네. 회수도 해줍니까 기업이? 저희가 회수 해드립니다. 다 좋네. 그럼 뭐가 안 좋아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을 다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이 없어서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캐파가 이렇게 24시간 노동자가 있거나 뭐 주말에도 이렇게 지금 막 해야 되는 그런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베트남으로 생산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캐파가 확보가 돼서 좀 빨리 다른 곳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하나 넣은 거고 저 대표님이 만드신 이 박스 이 친구 이름이 뭐죠? 그린이 에코 박스. 그린이 에코 박스. 거기에 에코박스. 넣으면 얼마나 더 오래 가요? 스티로폼 3cm 이상 되는 성능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맞췄고요. 그래서 아이스팩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팩도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반 그리고 CO2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도 반 정도만 조금만 넣으시면 넣어도 됩니다. 네. 공장이 모자라서 24시간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시다면 네. 3%에 100명 정도 되죠. 불이 꺼지지 않는 자꾸 끄라 그러는데 이게 자꾸 안 꺼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라 그래도 베트남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 그럼 지금 직원들은 총 몇 명,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30명 정도 됐습니다. 네. 생산 인력은 제외한. 생산 인력 제외하고요. 생산 인력까지 하면은 얼마? 생산 인력은 뭐 10명일 때도 있고 20명일 때도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20명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정도는 왠지 막 몇백 명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자동화 좀 잘 돼 있나 봐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 인력 문제로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람이 많으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숙련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라인을 구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공장을 현지에다 아예 지었어요? 지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S그룹의 뭐 1차 벤더 업체랑 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S그룹인가요? 아, 저희 아니. 아, 우리 그룹 말고? 네, 우리 그룹 말고 네, 다른 아, S그룹. 네. 삼성, 베트남이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면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만들던. 그렇죠. 주로 가전 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예. 저희가 이게 박스가 조금 평범해 보여도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조금 큰 가전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렇게 틀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 그렇죠. 뭐 냉장고, 뭐 TV 이런 쪽이요. 이런 박스 좀 네.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네. 그래서 기계나 설비는 뭐 세상에 없던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설계해서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계도 저희가 다 만들었고 그 기계를 보내면서 아 이제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좀 전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좁아서 좀 겁이 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따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죠? 설마 생산팀들이 베트남에서 지금 오셨어요? 뭐지? 배경음악 그리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건 아니고요. 네. 채용 사이트에서 S랩 아시아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2020년에 쓰인 글입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람이 갈려나가는 건 확실함.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주도적으로 역량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 좋은 것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닌 최소 두 번 정도의 연봉 인상이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웠습니다. 밥값 못하면 바로 짐 싸야 하는 곳.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거는 이수아 대표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태훈 대표님이 이거 백신 이거 얘기하면서 여기 꼭 따리면 되지? 그 한마디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아, 그 기간 동안 작성된 그 일 수 있겠네요. 네, 2020년도에 때 저희가 가장 하드하게 이 개발물을 이렇게 짜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뭐 거의 이제 야근도 안 하고 네, 주말에도 일 안 하고 네, 자율적으로 일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되게 그때 네. 핵심 인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때 한 명이 와서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좀 더 강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박스 만들었대요? 네. 이제 박스 탄생하기 전에. 네, 탄생하기 전이었기 이렇게도 때문에.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아, 그렇죠. 네. 참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담겨있는 박스네요. 대표님 표현 중에 무서운 표현이 있었어요. 자율적으로 해. 자유롭게 해. 우리 난 뭐라 하지 않아. 뭐, 아, 출퇴근 시간도 자유고. 자유롭게 해. 인자하게 웃으시고. 결과만 색깔이 나오고. 대표님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출근하시면서. 아,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자율적으로 나오려면 나와. 난 짜장면. 짜장면. 그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직원 뽑을 때 어떤 걸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 뽑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주도적이라는 건데 이 주도적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없던 거기 때문에 또 뭔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빠르게 선택해서 여러 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주도성. 그리고 문제 맞닥뜨렸을 때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 이때 또 주도적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떤 방향이든 그런 씨앗이 잠재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는 되게 선호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하고 나온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원들에 대한 직군도 뽑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좀 많이 요구가 되고요. 다른 이제 저희가 이제 온도 관제 플랫폼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온도 관제 플랫폼 또 물류 플랫폼 이런 서비스 플랫폼으로 나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그런 마인드가 갖춰진 개발자나 뭐 기획자를 뽑고 있습니다. 네. 주도성과 좌절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되게 관심 능력.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도 한 좀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밥값 못하면 바로 3% 와야 되는 거 이렇게 써주세요. 근데 그런 직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보면. 만나보면은 사실 저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거기에서 뭐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평가가 어땠고 내 생각에 나의 마음에 얼마나 이 일이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상장은 뭐 앞으로도 이제 뭐 3, 4년 정도 후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조하고 있고 또 렌탈하고 있고 이런 걸로 한 어떤 캐시플로우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온도 관제 서비스, 물류 서비스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온도 관제 서비스는? 온도 관제는 이제 콜드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패키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패키지 내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이 약이 버려지거나 아니면 뭐 식품이 부패되거나 뭔가 이상이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관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럼 네. 이 안에 몇 도인지 밖에서 무선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안에 이제 온도를 바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 대표님, 혹시 네. 저희가 뭐 SL바시아에 투자하고 싶다. 네. 뭐 대표님 펀드에서 이 퍼블릭하게 뭐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 달라고 하세요. 이거 대신에 한 주도 받습니다. 제가 박스 대신에 한 주도 받는데. 그럼 대표님도 이제 마지막 좀. 아 예. 네. 그 또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특히나 제가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또 벅찬 일도 많았고. 하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수환 대표님하고 오늘 이 자리도 되게 좋은 경험과 이런 자리가 돼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진짜 슈퍼랩이 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해서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슈퍼랩이 되기 전에 미리 한 10주 정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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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은 대한민국 넘버원 콜드체인 회사 S랩 아시아의 이수아 대표님 그리고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기업도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